자,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바라볼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를 제가 낙심에서 소망으로 인도하는 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시편 42편은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아마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 42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하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저만 그럴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많은 부분의 시편을 다윗이 썼지만 모든 시편을 다윗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이 42편도 그냥 다윗이 쓴 시편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나가다가 본문을 보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성경을 보세요. 성경 윗부분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시편에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 이걸 보니까 이게 다윗과만 연관된 것이 아니야. 여기 고라 자손의 마스길, 고라 자손을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고라 자손은 성경에서, 고라 자손 혹시 아십니까? 네, 이게 여러분들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분은 이제 집에 가셔서 민수기 16장을 좀 보시면 됩니다. 어디요? 민수기 16장. 거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에게 반역했던 족속이 고라 자손입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많이 죽습니다. 어쩌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고라 자손은 저주받은 족속이었어요. 레위 지파에 속했지만 저주받은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이 언제 회복되는가?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이 건국을 도우면서 다윗이 고라 자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 족속의 귀한 직분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 깨닫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지만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고라 자손이 성전을 이렇게 수종드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부른 노래일 수도 있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고라 자손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나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의해서 쫓겨나는 장면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불렀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어떤 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 시편 기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우리들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편은 문학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문학작품이에요. 여러분, 시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일까요? 시는 그 시를 쓴 시인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감정이입이 돼야 시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편 42편을 보면서 아, 이 시편을 지었던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으로 우리들이 함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연주하는 장면을 보셨어요. 맨델스존의 시편 40편 그 부분을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거기에 폭포가 조그만 게 하나 나왔었죠.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다윗이 이렇게 다니면서 만났던 엔게디 광야의 폭포를 얘기하면서 나이아가라 폭포, 뭐 빅토리아 폭포 이런 걸 상상하지 말라, 기억나세요? 네, 감사해요. 근데 저기가 저희가 방문했을 때 연주하는 저곳이요, 폭포 초입입니다. 사실은 더 위에 큰 폭포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올라가고 저기에서 찍었지만 저곳이 엔게디에 있는 폭포, 엔게디 국립공원에 있는 곳입니다. 엔게디 생각나세요? 다윗하고 연결이 되시죠?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에 사해바다가 보이고 사해바다 왼쪽으로 엔게디가 있는데 저 엔게디 위쪽으로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부엘세바가 있어요. 다 보이시죠? 네, 지난주에 부엘세바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네겝 지방에 가장 이스라엘이 살았던 거의 최남단의 도시가 부엘세바고 저기는 사막지대입니다. 여러분, 저 엔게디에는 폭포가 있는데요, 저 엔게디에 가려고 하면 어떤 것을 통해서든 광야와 사막을 지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것이 엔게디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그 광야 가운데서 폭포 물을 만나게 되죠.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타는 목마른 가운데 만나는 저 폭포, 저 오아시스야말로 참 귀한 것이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감격과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목마름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들에게 오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역설이죠. 우리는 갈급하기 싫어요. 우리는 낙심하기 싫어요.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 싫어요. 참 싫은데 불구하고 그 갈급함과 어려움과 낙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영혼의 갈급함이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갈급하다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의 인생에 갈급한 시기는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시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 책 중에 참 좋은 문장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때그때 계속해서 포기하는 작업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저 나름대로 이런 문장을 만들었는데 로렌스 형제보다 더 좋아요. 제가 쓴 문장이 아주 짧은 비웃는 거 아니시죠? 네. 가장 큰 갈망이 나를 만든다.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갈망이 나를 만든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장 큰 갈망, 그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갈망을 가질 때 그 갈망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게 되는 거죠.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 그 열망의 정도에 따라 우리는 주변에 하찮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해 나갑니다. 제 어린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렇게 6학년, 5학년 무렵에 제가 제일 심취했던 게 장기였습니다. 장기. 그래서 학교를 수업을 마치고 나면 매일 친구들하고 이렇게 장기를 뒀어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장기판을 뽀개고 장기화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취했던 것이 뭐냐면 탁구였어요. 저는 친구들하고 탁구를 이렇게 배우고 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제가 참 노름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탁구장에서 매일 뭐 4개 탁구를 쳤어요. 그랬더니 뭐 탁구를 저는 그래서 막 정식으로 이렇게 스매싱 하는 걸 배운 게 아니라 이렇게 맨날 깎아치는 거 이렇게 배워서 맨날 4개를 했는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저희 어머니가 탁구 라켓을 부러뜨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제일 심취했던 게 무협지였어요. 무협지. 제가 무협지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그 만화가게 주인이 저 때문에 책을 바꿔놔야 될 만큼 제가 책을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권씩 이렇게 무협지를 읽으니 어느 날 또 저희 어머니가 집에 있던 무협지를 다 갖다 버리셨어요. 급기야 할 게 없어진 저는 그때부터 친구 집에 가서 노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노름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당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당구를 아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목회를 하고 네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해서는 네가 목사가 될 수 없겠다 생각해서 하나하나 버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성격 누굴 닮았겠나? 아버지를 닮았죠. 저희 아버지 역시 군목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물론 그 고등학교 때 은혜 체험을 하고 신학교를 가셨지만 저희 아버님도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곧 돌아가신 분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고3 때 저희 아버님은 집에 있는 막 쌀가마니 이런 거 노름에서 다 잃어가지고 굉장히 가게를 곤란하게 했던 그런 일에서부터 저희 아버님이 군목 시절에 은혜를 받고 처음으로 하셨던 일이 뭐냐면 낚싯대를 부러뜨리고 바둑판을 쪼개는 일이었대요. 은혜를 받고 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갈망에 장애가 되는 것이 바둑판이었고 낚싯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요즘 목회를 하면서 제 삶에 늘 그런 우선순위들이 있어요. 저는 이미 내년 후년까지 제 스케줄에는
BTD 스케줄이 이미 잡혀져 있고 변화산 새벽기도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그것이 제 목회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어갈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열망인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갈급함이라는 것이 언제 올까요? 만일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고 방해도 없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갈급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갈급한 거예요. 결국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면 그 갈급함을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그의 갈급함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가 참 힘든 상황에 있다, 그의 인생에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을 바라보던 이런 고라족 속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진짜 어려운 일이 많았거든요. 저 엔게디라고 하는 저 광야, 저기에서 저 동굴에서 많은 죽음의 위협을 느꼈고 거기에서 어려운 시절들을 많이 지나가죠.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다윗은 얼마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많았겠습니까?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직면해 있었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때 그에게 필요한 것, 그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나의 죽음의 위협,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영혼의 갈급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우리의 육신의 문제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영혼의 곤고함에 대한 문제는 우리 육신의 곤고함과 같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우리들이 육체적인 어려움,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 오래전에 저에게 제일 힘들었던 것, 지금은 이제 많이 극복이 됐지만 제가 수년 동안 공황장애로 우울증, 또 수면장애 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요. 몸이 아프니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 있다. 영력과 체력과 지력,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다 그러셨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사실 우리의 육신이 망가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아요. 시편 기자가 다윗이 고라 자손이 어쩌면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 영혼이 이 갈급함에 대한 문제, 이것이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아는 것,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데 그에게 문제는 뭔가?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 생생하게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이 시간을 지나갈 것 같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편 기자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위기들이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것이 내 삶에서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Living God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 자식이 그래요. 그걸 좀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자식에게 참 힘든 게 부모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나에게 경제적으로 실제 내 삶에서 부모님 사랑하는 거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어쩌면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 저희 교회에서 조금 어려운 교회 사모님들께 모시고 영성훈련, 사모 BTD를 할 때 저에게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이런 거였어요. 제가 목사로서, 만나교회 목사로서 사모님들을 위로하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영성훈련을 일도하며 사모님들을 섬기는 거였어요. 근데 사모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추상적인 표현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걸 좀 생생하게 알고 싶어요. 왜?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 곤고하고 너무 힘들고 아픈데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어떤 것인지 그거 알고 싶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면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묵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놓쳤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쳤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나니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서 living God으로 역사하는 것을 놓치고 나니,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어요. 밥 먹듯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리는 원인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우리들에게 묻는 거죠. 다윗의 과거 경험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이 시편을 나누기 전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 상하를 다 배웠잖아요. 그게 지금 시편 말씀 나누는데 유익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잘 또 기억이 안 나는 분은 사무엘 상 23장, 24장, 25장, 26장을 집에 가서 좀 읽어보셔도 좋겠어요. 조금 전에 나왔던 엔게디 광야와 연관지어서 다윗이 이렇게 피난을 갈 때 한 동굴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급해서 뒤를 보려고 동굴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 다윗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죠. 몰래 옷만 베죠. 그리고 사울이 나중에 그것을 알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장, 26장에 보면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아니하고 점점 더 힘든 상황들이 다윗에게 오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다윗이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그 다윗성에 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상황이에요. 다윗성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고라자손과 함께 쫓겨가는 상황에서 고라자손이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또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해야 하는가? 자,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추억이 있는데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어려운 일에 처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는 것 때문에 실망이 되었는데 그 실망 가운데서 또 소망이 생긴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래,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지. 그것이 또 소망이 된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며 다윗이, 이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문제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낙심하고 있는 내가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이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편? 150편. 이 정도는 아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 시편 우리가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찬양. 근데 여러분들 시편 150편 중에 70%가 비탄시, 슬픈 시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시편의 70%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때로는 불평하고 비탄하며 슬픔 가운데 쓴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하면 찬양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70%의 비탄의 시들이 결국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시편의 위대함은 우리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낭망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늘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면 어떡하라고요? 힘들 때면 힘을 내라고요. 힘들 때는 우리들이 힘을 내야 될 때라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유익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찬양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가정 우리 자녀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어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무명으로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 가정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3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 셋을 키워야 되는 엄마의 사정,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또 사랑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돌봄에 왔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분이 울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 때 전화를 받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내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우리들이요 낙심하면 우리들에게 불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언젠가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산마루 서신이라고 인터넷에 오는 그런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독수리의 일종인데요 뱀잡이수리라고 하는 독수리가 있대요. 이 독수리는 쫙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밑에 이렇게 동물을 보면 날아와서 두 손으로 꽉 움켜잡는답니다. 여러분들 독수리를 잡아먹는 짐승이 있어요. 그게 표범과 사자 같은 것들이 이 독수리를 잡아먹는답니다. 독수리가요 먹을 것을 꽉 움켜쥐려고 내려와 있는데 사자가 막 떼어오잖아요. 그럼 독수리가요 막 걸어서 도망간대요. 당황해가지고 나는 걸 잊어버렸대요. 진짜입니다. 이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얘기예요. 독수리가요 날 수 있는 걸 잊어버리니까 땅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잡혀먹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시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불안과 낙심과 어려움과 갈급함이 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낙심과 불안 이 부분에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다운캐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내 영혼아 내 안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게 뭐예요? 바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이 참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어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Fix my eyes on God. 내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니 Soon I'll be praising again.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He put a smile on my face. 하나님의 미소가 내 얼굴을 향하고 야, He's my God.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을 고정하게 될 때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 그분의 웃음이 내 얼굴을 향하고 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세상을 향해 바라보던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게 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 찬양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늘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책을 보든 다 이렇게 설교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보았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지낸 그 이청승 씨라고 하는 분이 두 개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피리, 바이올린 이런 악기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건 악기의 속이 비어있기 때문. 악기의 속이 차있으면 공명이 되지 않아서 어떤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사실 여백이라고 하는 것, 비어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 책을 보는 순간 저에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갈급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열망으로 인하여 하나하나 제거해 간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들이 하나하나 제거돼 나가기 시작하고 저기를 봐,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서 내 속이 비워져 나가기 시작할 때 이 속에서 아름답게 갈망, 이 갈망으로 인하여 공명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져 있어서 찬양이 되지 않는 거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없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 인생에도 동일한 어려움과 동일한 근심과 걱정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요 저도 제 삶을 보면 제 상황을 바라보면 힘들어요. 그런데 언제 소망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내 삶의 소망으로 인하여 기대가 생겨요.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님이 습관 신앙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어려움 때문에 마음까지 우울해질 때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드라고. 오히려 찬양하겠다고 말입니다. 자동차가 전진하느냐 후진하느냐는 악셀에다 엑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속 기어가 결정한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차를 잠깐 운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새로 나온 그 팰리세이드라고 하는 차였는데 전 처음 봤어요. 예전에는 운전하려고 하면 이렇게 기어라 그러죠. 이렇게 전진, 후진 이런 걸 넣는데 그 차는 보니까 후진하려고 하면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려고 하면 드라이브를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버튼을 누르니까 세상에요. 후진 버튼을 눌렀더니요. 악셀을 밟았는데 차가 뒤로 가요. 이야, 드라이브로 이렇게 탁 누르니까 차를 이렇게 악셀을 밟으니까 앞으로 가고. 안 신기하세요? 아, 악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변속 기어를 넣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구나. 지금 우리들에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 힘을 내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겠습니다. 소망의 기어를 놓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요.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달걀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그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콜럼버스가 소위 말하는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거 네가 발견한 거 아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더니 콜럼버스가 이렇게 달걀을 가져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달걀을 세어보라고. 안 쓰잖아요. 그거 달걀을 어떻게 세우냐고 그랬더니 콜럼버스가 간단하게 세웁니다. 세웠잖아요. 이 콜럼버스의 달걀이잖아요. 사람들이 콜럼버스가 이렇게 달걀을 세웠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누가 못하냐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달걀을 세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오늘 우리의 가장 신앙인들의 창조적인 생각,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믿음의 특권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왜 못하냐고.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말씀 너무 재밌잖아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아, 재밌지 않아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위인도 그러하대요. 아, 이거 굉장히 참 좋은 말인데,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면 소망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애쓰며 모았던 재물이 한순간에 날아간 분도 있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지켰는데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왜 내 보금자리를 흩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근데 그 순간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자기 성찰인데요. 자기 성찰은 언제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자기 성찰이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놓으셨고 내가 지금 왜 이런 형편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지 나를 바라보게 돼요.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더 이상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고라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때가 얼마나 기뻤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취어롭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돼요. 사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에 대한 리스판스를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 바이올린을 하는 장수민 자매와 그 남편
오보에라는 이법승 형제가 오늘 같이 연주를 하고 잠깐 간증을 나누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장수민 자매가 아이를 가졌거든요. 큰 축복이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목사님 저 아이 가졌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몸이 조금 안 좋아요. 막 코에 피도 나고 병원에도 가봐야 될 상황이라 갑자기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오후에 예배팀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특송할 사람이 없어졌으니 대타를 찾아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러니까 빨리 목회자들 중에 사슴 닮은 사람을 찾아라. 그래서 그 노천명 시인의 그런 거 있잖아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그래서 제가 동산 목사님 중에 모가지가 아니고 목이 긴 사람 찾아라 그랬더니 후보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최호균 목사였어요. 이렇게 목이 제일 길다고. 그런데 문제는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걸 시킬 수도 없고. 어제 갑자기 우리 이제 신명철 형제한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래서 찬양을 했거든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끝나고 나서 그냥 미리 준비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신명철 집사도 갈급함이 있어. 근데 지금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성악을 전공하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그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갈급함의 시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며 불안해하는가.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고라자손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때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했던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그 마음으로 우리들 같이 믿음을 고백하고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